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리왕입니다. 요즘 빠르게 치솟는 물가로 생활비가 만만치 않죠? 하면 할수록 돈이 되는 살림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살림법이라고 자꾸 늘어나면 힘만 들잖아요. 생활 속 아주 작은 방법으로 전기세,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 그런데 이게 돈도 돈이지만 탄소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안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생활 속 정보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따라오세요.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냉장고, 에어컨과 같이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하는 가전을 구매할 때 고려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전력 소비가 높은 가전제품이기에 1등급 제품을 고려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냉장 온도를 유지하고 냉장고에 제품은 60% 정도 채워 건강하게 냉장고를 사용해 주세요. 비대절전기는 사용하기. 우리 집에서 가장 편하게 심을 주는 곳이 욕실이죠. 이 욕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대. 이런 비대를 사용할 땐 상시 절전 모드를 온해 주세요. 그리고 곧 다가올 여름 휴가처럼 장기간 집을 비운다면 플러그를 뽑아 주세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 집 살림에도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전기밥솥 보온기능 사용 줄이기. 전기밥솥은 치사 때만 사용하고요. 밥을 먹을 만큼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갓 지은 밥으로 맛도 즐기시고요. 밥을 미리 소분하여 냉동하고 보온 시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동한 밥은 얼음 하나 같이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금방 한 밥처럼 되니 참고해 주세요. 냉방 온도 2도 높이기.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8도로 에어컨 온도 2도 정도 높여 주시고요.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찬기가 멀리 퍼져나가고 효과를 높여 줍니다. 커튼을 치지 않은 한여름의 방한 상태, 오, 그야말로 뜨끈뜨끈일 텐데요. 미리 커튼을 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면 훨씬 이득입니다.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사용당한 전자제품의 콘센트는 바로바로 꺼주세요. 알맞은 대기전력 차단 장치로 낭비되는 전기로 아끼기 어렵지 않죠? 지금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집에 빨간불이 들어온 멀티탭이 없는지, 아직 꽂혀져 있는 콘센트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비도 아끼고 탄소도 줄이는 꿀팁 잘 보셨나요? 작은 실천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수칙을 모두 실천하신다면 연간 약 22만 원의 생활비를 줄여주고 약 620kg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니 꽤나 큰 지출을 줄여주고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시켜주죠. 알려드린 수칙들을 나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겠다. 아니, 난 이미 실천 중이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그린 이득이다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인증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실천 후 인증하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이 밖에도 에너지 사용 감축률에 따라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나도 모르게 세고 있던 에너지를 찾아 진단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제도 등 탄소는 줄이고 생활비는 버는 다양한 정책들도 있으니 현명하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표시가 나지 않아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내가 하는 우리 집 살림 속 작은 실천으로 가계 살림이 나아지고 탄소를 줄여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지금 당장 안할 이유가 없죠. 좋은 건 소문내야 하기에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실천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주위 친구 이웃에게 알려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